김영검님 트레킹 TV요. 자, 오늘은 어디를 걷느냐? 저 뒤에 보이셔요? 서울 마리나 요트 클럽 되겠어요? 오늘 요트에서 한강을 돌기로 했어요. 요트를 타고 한강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망원 지구로 갈 거요. 또 거기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월드컵 공원 가서 메타 세카이어 길을 걷기로 하겠어요. 자, 구독 좋아요 꾹 자동 알죠? 그럼 출발해 볼게요. 출발. 부산역 4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한강공원 나들길, 노들길, 나들목 토끼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아, 토끼굴을 지나서 국회 뒤에 있는 한강 마리나 요트장으로 가봤어요. 아우, 여기 자전거 길도 멋있어요. 아침부터 지금 자전거 타러 나오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네요. 아유, 저희는 자전거 길 옆에 그 인도길이 따로 있어요. 그쪽으로 안전하네 걸어갈게요. 아유, 국회의사당 아주 뽀단하게 보이고 있죠. 저쪽 뒤에 요트 타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갈 거예요. 한강 경 아우, 지금 앞에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아우, 굉장히 멋있어요. 아침 일찍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빠지겠어요. 오른쪽이요. 아유, 국회 아우, 요 길도 엄청 이뻐요. 여기 지금 아주 이쁜 나무 쫙쫙 서 있고, 오른쪽에는 이것도 온통 그냥 무궁화 밭이요. 이류나무 꼭대기에 조각 구름이 널려 있네. 아, 무궁화 동산에 왔어요. 꽃이 엄청 이쁘네요. 아, 이 짝길은 또 무궁화 동산이 조성되어 있어요. 서울 마리나 클럽 요트 왔어요. 서울 마리나 클럽으로 올라갑니다요. 서울 마리나 요트 클럽 왔어요. 잠시 요트 타러 나왔어요. 요트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다 어디에 기다 숨어 있었나 모르겠네. 꽤 많아요, 요트가. 아, 이배 타고 이제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요. 회장님 되시겠어요? 아우, 잘생기셨어요. 뭐? 아, 여기가 지금 보트 아니에요. 소파 이렇게 돼 있고, 아, 다 이렇게 다 쉴 수 있게끔 저 밑에도 잘 저렇게 다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출발해요. 자, 이제 배 출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강으로 가보겠습니다요. 아, 오늘 다행히 날씨가 서늘하고 시원해서 괜찮아요. 걷기에도 아유, 보트 타기에도 아주 그냥 좋은 날씨네요. 아, 예쁜 언니 지금 사진 예쁘게 찍고 있어요. 아, 오늘 포토 트레킹 한강에서 요트 타면서 저희도 국회의사당 파크원 건물이요. 지금 한강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이쁜 언니들 포토 트레킹 하고 있습니다요. 아, 여기 멋있는 선장님 좀 계시고요. 아, 지금 또 이렇게 비가 살짝 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또 다리 밑에 지나가는 중입니다요. 아, 이게 또 비가 와서 이게 지금 비는 배 안에 침대요. 아유, 곰돌이 푸도 있고 여기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배 안에서 보러 와보는 한강의 모습이요. 아, 지금 비가 와서 잠깐 또 배 안으로 들어왔어요. 비가 좀 너무 많이 와서 잠깐 쉬었다 가봤습니다요. 자, 비 오는 날 잠깐 지금 휴식하러 들어온 곳이에요. 잠두봉 작가님 열심히 촬영 중이시고요. 천천히 오고 있네요. 네, 양방향으로 서로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요.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 비 오는 한강 지금 요트 타면서 가고 있어요. 요트광을 마칩니다요. 유한, 아우, 비가 와서 우리 뽀딱보트 타고 옮기기로 했어요. 아, 이 배 타고 좁게 이동하겠어요. 모타보트요. 아, 지금 비가 와서 코스를 좀 변경하겠어요. 걷는 거는 잠시 멈추고 뽀딱보트 타고 우리 지금 한강 쪽으로 다시 가겠어요. 아유, 지금 선장님께서 속도를 빨리 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아이고, 아, 비가 오는 바람에 오늘 트레킹을 나가게 됐어요. 포트 타고 갈래요. 아유, 지금 날고지 지대로 하고 있어요. 찢어지는 사진 난리 났고요. 아유, 지금 빗속을 뚫고 막 지금 모터포트 타고 가고 있어요. 아, 이제 보트 따는 거를 끝내고 이제 걷기로 갑니다요. 비가 또 살짝 그쳤어요. 지금 비 맞으면서 걸으면서 날고지 지대로 하고 있어요. 자전거 부대들 지금 엄청 몰려오고 있네요. 아유,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 이 드넓은 초원 너무 좋아요. 초록색으로 아주 그냥 뻥 뚫린 운동장 같아요.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자, 이제 또 걸어가 봅시다. 초록 우산, 빨간 우산, 찢어진 우산. 비를 살짝 맞으면서 걷는 이 길 너무 싱그러워요. 아유, 자전거 부대도 오는데 엄청 멋있어요. 보행자 전용 길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아유, 우산 색깔 때깔 너무 죽여져요. 아, 여기는 또 바닥에 나뭇잎이 떨어져서 바닥도 멋있어요. 아, 여기 지금 한강 쉬는 곳
여기 한강 서울 시민들 나와서 쉬고 계시고요. 또 자전거 부대들 아 여기서 지금 많이 쉬고 계시네요. 한강 난지 2호점 매점이요. 아 여기 들어가서 라면 먹었어요. 편의점 라면은 진리요. 아유 순식간에 라면 다 없어지겠죠. 과자도 드셔보셔요. 치킨 드셔요. 아 라면도 맛있게 드셔요. 한강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이제 월드컵 공원 메타 세콰이어 길을 향해서 가봅시다. 아유 테이크아웃 커피도 아주 많나요? 저 앞에 보이는 다리를 지나서 월드컵 공원으로 가보겠어요. 난지 한강 공원 아우 여기도 그냥 뻥 뚫려 있고 너무 좋아요. 자전거 부대들도 어디 가나 아주 젊음이 넘쳐요. 구름이 또 엄청 멋있네요. 월드컵 공원으로 올라가 봅시다. 아 비 온 뒤 하늘이 엄청 멋있어요. 구름이 또 예술이네요. 자 세콰이어 길로 가봅시다. 울먹은 옥자마 아, 메타 세콰이어 길 들어오자마자 있는 옥자마 군락지 아우 길이 너무 이뻐요. 메타 세콰이어 길 옥자마 입구길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옥자마 길이 끝나네요. 아 여기 반영이 너무 멋있습니다요. 여기 반영이 너무 멋있어요. 비가 와 산을 좀 봅시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 메타 세콰이어 길 비밀의 길로 접어들어요. 아 이 길 가만히 길 폭신폭신한 게 시원한 길 아주 좋습니다요. 메타 세콰이어 길 다 끝나고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돌다리도 지나가 봐요. 월드컵 공원 여기 지금 또 뻥 뚫어진 데로 나왔어요. 월드컵 공원의 휴게실 모습 오, 월드컵 공원 호수공원 왔어요. 너무 멋있어요. 반영 모습 너무 멋있어요. 월드컵 공원 아 오늘 월드컵 공원 아주 환상이에요. 월드컵 공원 너와 나의 서울 월드컵 공원 마지막으로 디저트 마무리 평화로운 월드컵 공연의 모습이어요. 월드컵 경기장역 1번 출구에서 마무리. 아, 여러분 오늘 워터쇼 오늘 스케줄은 오전에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강에서 요트 타고 보트 타고 그 다음에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월드컵 공원 와서 메타 세콰이어 길 걷는 것으로 오늘 마치겠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 알죠. 내일 또 새롭고 좋은 길에서 또 만나요. 안녕.